안 고파? 지금 점심때 다 돼서 배고프겠어. 나올래? 맛있는 거 사줄까? 했어요. 근데 안 보고 있다가 1시 10분에 다시 보고 힝! 나 또 잠들었어. 근데 지금 친구가 지원인가요? 나오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게. 그랬더니 또 잠든 거 귀여워? 또 잠든 거 귀여워? 응공 일단 준비부터 얼른 해요. 그냥 숨 쉬는 것도 귀여운 거야. 번개같이 대답도 했네요. 또. 누가 을을 밑에서 팔팔 끓이나? 그 냄새가 올라오지? 강한 을 냄새가 나네요. 그런데 이 평화로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. 평화롭다고? 나 퇴근했어 자기야. 공부 잘하는 중? 이미 많이 바쁜 거? 오, 9시. 공부 중이야? 혼자 얘기하는 거야? 많이 바쁜가 보네. 나 먼저 잘게. 자기도 따뜻하게 하고 푹 자요. 아, 심심이가 꺼져 있나 보다. 어떡해. 아,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. 오전 11시. 어제 카페에서 공부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맡겨놓느라 답장을 못했어. 출근했겠네. 점심 맛있게 먹고 좋은 하루 보내. 좋은 하루 보내. 너랑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. 오늘 하루 너랑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.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. 쩝쩝쩝. 나 퇴근해, 여보.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지? 혼자 고생이 많아. 울 자기 곧 빚 볼 거야. 지치지 말고 힘내. 고마워. 오후 11시에. 내가 저기 퇴근하고 7시에 보냈는데 오후 11시에 답장이 왔어요. 둘이 만나긴 하죠. 안 만나는 것 같은데. 만나는 것 같아. 전 여친이 노량진에 공시 준비를 하러 올라가느라 론디 커플이 됐거든요. 자주 못 보는 것,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다 괜찮았는데 단 하나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. 그거? 앞에 것도 다 불안한데? 미안. 나 전화 못 받아. 지금 밥 먹는 중이야. 미안. 점심 맛있게 먹어요. 메뉴는 뭐야? 아, 그래도 찍어서 보내주네. 귀찮아.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. 와, 맛있는 거 먹는구나. 근데 누구랑 먹어? 같이 수업 듣는 애 있어. 맨날 자리 맡아주고 그래서 밥 한 번 사려고 했거든. 뭐, 남자 날? 느낌 아니었어? 사진 속에? 남자 손이었어요. 아직 학원이야? 피곤하겠다. 아니, 잠깐 치킨집 왔어. 그때 그 자리 맡아준다는 사람? 바람이 것 같은데. 아니, 나 생활 스터디 구한다고 했잖아. 그거 같이 하는 오빠들. 직접 만나기도 하는 거야? 응. 오늘 벌금 터는 날이거든. 아, 이제 들어가. 그 여자친구의 톡을 약간 분석을 해보면 다 마무리를 줘요. 오늘 하루 잘 보내. 나 이제 너도 들어갈게. 얼른 자. 끝냈어요. 고마워. 이거는 이제 말을 끊는다는 거거든. 이제 들어가니까 그만 톡을 보내라. 이제 그만해. 자기가